안녕하세요. 오늘은 봉골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 두 쪽 껍질을 벗깁니다. 마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곱게 다져줍니다. 그게 아니라면 껍질을 벗기고 가볍게 눌러 으깨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마늘을 곱게 다져서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늘은 껍질이 있는 걸 구입해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향과 맛에 더 좋습니다. 파슬리는 잎과 줄기를 분리합니다. 줄기는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도록 하세요. 떼어낸 파슬리 잎은 곱게 다져줍니다. 최대한 진이기지 말고 썰어서 다져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슈퍼마켓에서 사온 조개입니다. 한국에선 원하는 조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 1리터에 천일염 35g을 넣고 녹여 만든 염수에 미리 해감을 시켜두었습니다. 해감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통에 넣고 상온에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헹궈주는데 이때 지금처럼 조개를 손에 담고 튕겨주면 가끔씩 지뢰처럼 있는 뻘만 가득한 죽은 조개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조개 알이 정말 크고 싱싱해 보이죠? 이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왔습니다. 파스타를 삶을 물을 먼저 끓이겠습니다. 팬을 약불에 올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두르고 가열합니다. 파슬리 줄기, 다진 마늘을 넣고 천천히 볶습니다. 마늘이 지글거리기 시작하면 페페론치노를 넣고 바로 조개를 넣습니다. 마늘이 타거나 갈색빛으로 변하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하고 필요하다면 불을 잠시 꺼두어도 됩니다. 조개를 넣고 잘 섞어준 뒤 준비한 화이트 와인을 넣습니다. 이제 불을 센 불로 올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다른 팬을 뚜껑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팬에 맞는 사이즈의 뚜껑은 아니지만 조개가 충분히 덮일 정도라 그냥 사용하였습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입을 벌린 것들 먼저 건져내줍니다. 조개를 오래 끓인다고 육수가 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조개가 질겨지지 않도록 입을 벌리자마자 건져내주세요. 파슬리 줄기도 건져내서 버립니다. 이제 준비한 스파게티를 끓는 물에 넣고 봉투에 적힌 시간보다 3분 적게 삶습니다. 스파게티가 익는 동안 조개 살을 발라냅니다. 조개를 전부 껍질째 넣으면 깨질 염려도 있거니와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개 살을 발라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살을 전부 발라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식용으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살을 발라냈습니다. 이제 다시 팬을 불에 올리고 삶은 스파게티를 건져내줍니다.
당연히 조개 육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보충해 줍니다. 이때 육수 간을 먼저 보고 면수만 쓸지 물을 섞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물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넣지 말고 조절합니다. 스파게티의 남은 익힘 정도에 따라 거기에 맞춰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면 됩니다. 팬이 크고 파스타의 양이 많으면 센 불로 익힙니다. 1인분만 한다면 팬도 작을 것이고 양도 적기 때문에 중불보다 조금만 세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팬에서 익는 시간 동안 파스타에서 나온 전분으로 국물이 걸쭉하게 변해 소스처럼 됩니다. 파스타의 양이 많을수록 남기는 국물의 양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전에 조갯살을 넣고 잘 섞어준 뒤 불을 끄고 파슬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소금 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잘 섞어주면서 만들거래 과정을 통해 스파게티에 소스를 코팅시켜줍니다. 완성된 파스타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면 끝입니다.